네, 오늘 시그널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장비 납품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사실 높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램리서치, KLA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막으니까 일단 장비는 굉장히 가격이 크고 처음에 투자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서 주가가 빠졌고 그게 한 60개월 전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비 회사와 똑같이 그 하이엔드급에서 놀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위주였겠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드 유저 업체에서 생산을 늘린다고 발표를 해야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 업체에 주문을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안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했으니 반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대표적인 장비 회사들 주가가 빠졌어요. 아까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60개월 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개월 선 내지는 밑에 120개월 선 혹은 120개월 선 밑에까지 깨진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 약세가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지금 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지금 이 시점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서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설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라면 지금 빠진 곳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매수를 할 근거는 되겠죠. 그러다 보니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 아까 유진테크 이런 4대 장비 업체들이 지금 빠진 곳을 지금 기술적인 저점을 근거로 해서 투자들을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원자층 증착 장비 ALD의 강점이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예요. 원익 IPS도 그렇고 지금 뭐 PECVD라고 지금 뭐 저게 물리적에서 화학적 기상 증착 장비로 넘어왔다가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정이 미세화되다 보니 원자층 증착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얇게 입히는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4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경기 광주 전라도가 아니고요. 광주 본산의 공장 광주 캠퍼스를 증설했어요. 이미 완공이 됐고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광주 캠퍼스 1층에는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전용 생산 공장을 마련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반도체 라인하고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거예요. 2층은 반도체 장비 제조 전용 공장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생산 능력을 지금 10배 이상 확대를 해놨다. 자,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장비 생산력 10배를 늘렸어요.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도박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향후에 사이클이 돌 것을 확신하고 이런 투자를 진행을 했지. 안 그러면 엔드 유저의 불황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캐파를 늘리면 거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승부수가 지금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때 통할 수가 있다. 지금 하이케이 캡 공정. 그리고 이게 공정 미세화의 핵심 공정인데 하이케이 캡 공정이 약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나 불황에 강한 쪽이고 그리고 태양광 쪽이 유럽형 신규 고객사 확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광주에 지은 거 1, 2층 나눠서 지은 부분이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태양광은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경기 광주 1층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돌아갈 수가 있고 2층에 지은 곳은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설 때 를 대비해서 미리 늘려놓는 선제적 투자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0개월 선까지 빠졌지만 역시나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이 적극적인 투자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돌아서는 그 상황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의 혹한기에서 지금 화랑기가 온다고 얘기가 이미 선언이 되기 전에 주가는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성향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60개월 선까지 빠졌고요. 이 네. 60개월 선까지 빠진 걸 연봉으로 보면 지금 20년 선에 있습니다. 거의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지금 바닥을 엄청나게 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한 번은 나오죠. 지금 무려 12년째 이러고 있어요. 20년째죠. 19년, 20년째 이러고 있어요. 바닥을 박박 기다가 어느 순간 뜰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오는데 이번 연도에 한 번 눌렀고요. 결국에 계속 누르지만 압력은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압력박스처럼. 그러다가 압력박스 뚜껑이 날아가는 순간 25,000원 이상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업황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